이번 주말 볼만한 영화와 공연 소식 유영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검사장 후보 한강씨, 그의 라인을 잡는 것이 권력의 핵심이 되는 길이다. 평범한 검사 테스가 실세 정치 검사 강식을 만나 권력의 정점에 올라서기 위해 애를 씁니다. 정치 검찰의 흥망성쇠를 풍자와 해악으로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왜 마당놀이라는 거 있잖아요. 비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어떤 그런 영화라고 생각해요. 남쪽에서 독사 같은 놈을 치고 있네. 남북 공조 수사? 서울에 잠입한 북한군 범죄 조직을 잡기 위해 사상 첫 남가국의 공조 수사가 펼쳐집니다. 액션과 코미디를 버무렸습니다. 북한 형사 역은 현빈이, 남한 형사 역은 유해진이 맡았습니다. 우정, 그리고 동지애 이런 거를 느끼면서 또 변해가는 모습들, 그런 것들도 재미있었고요. 누구나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유명 작가 루이는 12년 만에 가족들이 사는 집을 찾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대화는 계속 어긋나기만 합니다. 자비의 돌란 감독의 신작으로 지난해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조씨 일가의 우정을 미워! 14세기 중국 고전을 연출가 고선웅이 재해석했습니다. 권력과 암투, 평범한 이들의 의로운 희생과 같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천재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의 데뷔 20주년 콘서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클래식과 락, 재즈 등 그동안 선보인 대표적인 연주곡들로 무대를 꾸몄습니다. SBS 유영수입니다.